관객에게 답을 주는 영화는 극장에서 끝나고 관객에게서 질문을 던지는 영화는 상영이 끝났을 때 비로소 시작한다.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?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. 세종대왕이 하신 말인데요. 임금에게는 백성이 하늘이고 백성에게는 밥이 하늘이다. 먹고 사는 문제가 국민들에게는 제일 중요하다. 이런 뜻이죠.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대학생들도 낭만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고 대학 들어오자마자 스펙 쌓기하고 취직시험 준비를 해도 회사가 사람을 뽑지 않으니까 취직이 잘 안됩니다. 돈을 벌기도 쉽지가 않습니다. 오늘이 얼마나 불안한 현주소이냐면 일단 써보자. 놀러다. 야 진짜 살기 힘들다. 거지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꼈을 건가. 한번 해보자. 짠탱크. 이렇게 삶을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. 짠탱크로 평생 살아? 욜로로 평생 살아? 뭔가 우리 삶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. 정치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대한민국은 도대체 국가는 잘 사는데 왜 국민은 못 사는 거죠?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는